자, 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밤 해피 투게더. 밤을 빛내주실 초특급 예. 초특급 게스트 네. 자 우리 1호 브라이언 창민 이하 설국 씨 괜찮았다 야 없어 보여 없어 보여 엄마 빠는데 뭐 저는 저 갑자기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지금 저 우리 저 봉선 씨 오늘 저 선보는 날 그런 상상 잠깐 해봤네요. 아니, 네. 너무 부러워요. 저희 머릿속의 상상이지만 지금 그런 네. 거죠. 이 다섯 분이 다들 봉선이를 달라고 지금 어머님 아버지 지금 찾아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써 표정들이 박지가 않대요. 이 설정 마음에 안 드세요? 예. 예. 야. 마음에 안 든다고 확실하게. 예, 예. 진짜 저 오랜만에 사회에 나왔는데도 네. 마음에 안 들 정도면 네. 아, 좀. 이루시만큼은 원할 줄 알았는데 예, 이 친구도. 아, 사실 뭐 한 분 한 분씩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루 씨가 지금 2년 만에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저 열심히 근무하다 왔어요. 박수 한번 줍시다. 예. 전에 저 아버님 오셨다 가셨거든요. 예, 예 우리 저 송대가 씨하고 또 예 두 분 정말 이루 컴백한다고 신문에 예. 그냥 전면 광고를 그냥 아버님이 내주셨더라고요. 무한한 예, 그 아, 예, 무한 아들 사랑. 그렇죠. 예. 진짜 봤는데요 신문에 한 면 전체가 나는 아주 컴백 예. 며칠 신문에 한 면이 다 나온 건 처음 봤어. 아, 지금 창민 씨 아니에요. 2년 전부터 어떻게 하세요? 앞에 놓고 볼 때마다 그래, 볼 때마다. 아니, 노래하는 운동이에요. 노인봉 씨. 노래하는 운동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이게, 뭐야. 몸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 그러게 말해. 운동했어요? 아니, 예. 제가 근무하면서 규칙적인 이제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예, 예. 여기 사실 모르시는구나. 예. 다 몸짱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아, 여기 지금 브라이언도 사실은 굉장히 몸짱이잖아요. 저도 몸짱이었죠. 저도. 아 지금은? 지금은 그냥 관리 걱정이죠. 안 해요? 아, 관리 안 하는 것보다 뭐 어, 뭐요? 힘줘 줘봐, 줘봐. 얼굴은 아니, 손을 이렇게 내시는데. 베이비 페이스. 몸은 남자. 오, 예. 오 남자 신미나야. 그래서 남자 신미나라고요? 누가 신미나? 아니 얼마 전 휴가 갔다 오셔서 기분이 좋 암을 놔두고 오셨어요. 예능 감을. 기분이 좋으셨어요. 아 그렇게 비교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거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있대요. 아, 그래요? 예. 예능감 돈박스 좀 고기 녹여주세요. 아 예예. 곧 도착합니다. 예능감 들으면 좋아요. 미안합니다. 뭐 나쁜 말은 아니지 뭐. 네 그럼요. 아니 저 브라이언도 사실 그 저 지금 앨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예. 언제쯤 저희가 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9월 말쯤이요. 아 9월 말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추석 지나고. 예예. 예. 그때 또 나와요. 예? 네? 그때 또 나와요. 예. 지금 예, 뭐.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휴가 때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죠. 휴가 때 무슨 일 있어요? 누구랑 맞짱 떴어요? 아니, 남편이랑 너무 좋아. 아니, 저 창민 씨도 그렇고, 뭐, 이현 씨도 네. 우리도 해피투게더에 대한 첫 출연이신데.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저도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그래서. 너도 저긴 왜 안 나오냐 너는 굉장히 많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방송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오늘 드디어 저 네. 아드님께서 오늘 해피투게더 출연하시네요. 귀여운 막내 아들이 그러게 말이에요. 네. 예. 엄마한테 영상 편지 한번 찍으세요. 네? 갑자기 오프닝을 좀 지나가냐? 왜 영상 편지를 갑자기 띄우면 어떻게 해요? 아, 왜 영상 던지는 오프닝 띄우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생각나서 얘기를 해야지 잊어버려요. 그래요. 이현 씨 각오 이런 거 예. 엄마 생신 언제예요? 네? 어머니 생신이요? 4월 14일 지났네. 내년 거 생각해. 네. 네. 네, 어머니 네 내년 생일 먼저 인사드립니다. 네, 아들이고요. 오늘 해피투게더 나왔는데 열심히 재밌게 놀다 가실 테니까요. 재밌게 프로그램 보세요. 사랑해요. 네. 그리고 저 이현 씨 지금 당황해서 재밌게 놀다 가실 테니까 어머니께 본인이 재밌게 놀다 가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네요. 당황해서. 네, 당황해서. 아, 본인을 사랑하시네요. 예. 아니, 저, 우리 사실 또 인국 씨. 아, 우리 또 슈퍼스타 인국 씨 아니에요. 정말, 아우. 몇 침대를 뚫고. 아, 그러게 말이에요. 몇대 몇이었어요? 그때가 72만 대 1이었어요. 72만 대 1. 72만 대 1. 와, 말도 안 돼. 72만 대 1을 뚫고 되신 분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와. 입이 안 다물어진다. 담으세요. 담으세요. 아. 지금.
단호했죠? 죄송합니다. 결단력 있었네요, 제가. 최준식 명수 씨 같은.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니, 사실 뭐죠, 오늘 뭐, 아까도 소개를 드렸지만, 가창력 하면은 진짜, 네. 예, 뭐, 대단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원 없이 노래 듣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오늘은 노래만 듣다, 아, 오늘 쭉 가도 될 정도로 노래를 워낙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오늘 뮤직뱅크 같아요. 그렇죠. 뮤직뱅크도 있고, 저 유희열의 스케치북. 아! 예. 오늘 유재석의 석고보도 한번. 저기 이루 씨 그러면은 저 2년 만에 예 조금 한번 들어보죠. 예 이루 씨가 오랜만에. 잠가요 그대 내 눈을 보며 떠나요. 흐려지는 그 모습 사랑해요. 나의 사랑아 사랑아 안녕이라고 하지마. 아름다웠던 목소리로 다시 나를 불러줘. 나의 눈물아 눈물아 가지마 떠나가지마. 밤하늘에 별들이 모두 다 울잖아. 돌아와줘. 이렇게 물어보시죠. 아, 얘기를 해주셨죠. 아, 사실 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까만 안경이 원래는 박명수 씨한테 그 갔었다고. 예, 예. 진짜요? 어, 제가 아니요. 듣기로는 박명수 선배님이 녹음 한번 하셨던 걸로 저는. 아, 녹음했었어요, 한 번? 하다가 싸움 나가지고요. 아. 왜 이렇게 여기 높냐고? 예, 예. 나 죽이려고 그러냐고. 아, 예. 그래가지고. 지금 짜셨습니다. 한번 좀 까만 안경 한번. 까만 안경. 박명수 씨. 까만 안경을 써요. 아주 까만 날이죠. 내 가슴 속에서 울고 있는 여자 사랑해요. 미안해요. 제 바이브레이션을 유재석 씨가 그대로 배웠어요. 정말 잘해요. 유재석 씨죠. 한번 정말 잘할 때 까만하게 한번 주세요. 까만하게. 유재석 씨가 제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니까. 이거 들어야 돼 이렇게. 왜냐면 이게 여기 열려야 노래 나오는 거죠. 이렇게 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대고 있어요. 생명 라이브. 세퍼. 관우 씨한테 배운 대로 제가. 앞부분만 해. 저는 너무 기뻐요. 유재석 씨 때문에. 까만 안경을 써요. 아주 까만 밤인데 말이죠. 고음이 좀 이게 돼야 이게 되는데. 사랑의 효과지 가야 돼. 그래, 사랑의 효과지 가야 돼. 바이브레이션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아, 장미 씨가요? 네. 어떻게 해요? 바이브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못 하시는 분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예, 예.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게 어린아이들 보면 네. 울잖아요. 네.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사달라고. 어. 네, 울 때를 보면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엄마! 엄마! 예를 들면 저 노래를 한번 고 바이브레이션을 한번 봐보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도 울고 있어요. 어 되네? 사랑해요 나도 울고 있어요. 박민호 씨. 사랑해요 나도 네. 울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나도 울고 있어요. 눈물은 묻어본다. 상품 가는 일만 하
한동안 둘이 쳐다보고 노래하대요. 수준으로 볼까요? 좀 웃기지 않아요? 아니 얼굴 보면 웃기지 않아요 서로? 친한 사이. 그렇지. 이렇게 하면 웃음 나요. 두 분 다 입이 커요 되게. 그래서 사실 눈을 요즘엔 안 보고요. 네. 이마랑 머리카락 머리카락 경계선 아니면 코랑 인중 사이 이런 데를 보면 애매하게. 네 이렇게 카메라로 보이면 바보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러다도 웃음도 나올 때도 있어요. 아 환희 씨가 또 저 플라이트 저랑 환희랑 같이 있으니까. 하면서 저도 웃음 많이 터진 게 갑자기 그날 여드름이 하나 있어요. 진짜 그런 때 많이 막 웃었어. 아, 어떤 노래 할 때 그랬어요? 뭐 그런 게 많죠. 그냥 뭐 남자답게 남자답게 미싱일 때 미싱이요. 똑같이 뭐 매일 너를 사랑해. 매일 너를 사랑하는데 여드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드름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힘을 줘서. 흑자처럼. 야. 그것도 내가 맞고. 춤 많이 했었어요. 우리 보고 그거 나오잖아요. 아, 곡이 이제 곡에 네. 나오는군요. 네. 노래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도움되는 거 아, 그래요? 네, 특히나 저는 진짜 오리지널을 진짜 오랜만에 한번 보고 싶거든요. 얘기에 맞춰서 한번. 이 노래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 주세요. 처음에 다이아몬드 스텝. 아, 다이아몬드 스텝 하고. 아니 우리 인국 씨가 또 이 춤을 여기 노래 넣으셨으니까 이왕이면 좀 적극적으로 네. 둘리춤이 조금 네. 그렇죠. 네. 아니 사실 이루 씨도 뭐 2년 만에 또 활동을 네.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좀 걱정이 좀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 잊혀지는 걸 좀 실감을 했었어요. 언제 좀 그 이게 되게 웃긴 일화인데요. 제가 이제 구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그 기획상가에 있다가 신고 때문에 이제 민원봉사과를 지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왜 민봉과? 갑자기 어떤 분이 이제 중년의 아저씨분이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화가 나셨군요. 네. 너무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공익복을 다 입고 있잖아요. 네. 제가 나를 못 알아보시고 이렇게 화를 내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벗고 이렇게 딱 웃으면 쳐다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이 그분이 이루 씨, 이렇게 나갔어요. 미안하네. 나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 딱 벗고 이렇게 보시니까 제가 싸우려고 하시는 모자 쓰고 있다 이렇게 벗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갑자기 저를 딱 보시고 아니 어디 어린 놈들 눈을 떡발 쳐다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몰라보시는구나. 원래 저는 어린 친구들보다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더 많이 알아보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놀랬었죠. 또 없었어요? 또 그런 못 알아보고 한 번은 그러니까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제 출퇴근을 다니는데 처음 갔을 때 이제 막 마스크도 쓰고 뭐 모자도 막 눌러서 이렇게 다녔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아침에 사람이 많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너무 이제 귀찮아서 다 벗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소집해제 날을 얼마 안 왔던 이제 상태에서 또 이렇게 가는데 정말 저는 자연스럽게 탔는데 아무도 저한테 눈이 마주쳤는데도 이렇게 아시는 분들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더 보시잖아요. 근데 보고는 이렇게 그냥 보세요. 완전히 잊혀진 거예요. 와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그때 그 좀 이렇게 좀 당황한 마음에 일어나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까마귀로 되게 흥얼거렸어요. 진짜 너무 답답하니까. 잊지 말라고.
답답해서 진짜 불렀어요 제가. 사람들이 다 듣고만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 무슨 볼펜 파는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좀 있으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진짜 죄송해요. 아, 저 개인적인 얘기인가요? 아, 제가 너무 충격적인 걸 봐가지고. 오늘 브라이언 씨 바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아니, 저는 이게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계속 우리가 아니 신곡도 없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왜? 아니, 이게 개인적인 부탁. 브라이언 씨 조금만 뒤로 이루 씨 안 보여요. 자기가 안 보이나 봐. 브라이언 씨. 그냥 9월에 나와. 이따 봐요, 너 갖고 나와. 이루 씨랑 친하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거는 네. 제가 다 좋아하는 후배들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니 소문에 둘이 사귀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너무 친하니까. 아, 예전에 이제 이루 씨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루 씨가 그렇게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가 자기 그 무대에서 입었던 옷이랑 메이크업 한 상태로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메이크업 지운 상태에서 다 샤워하고 또 나가니까 우리 집에서 근데 브라이언 씨 집에 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분들이랑 저도 인사를 하나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갈 때 아무 거리낌 없이 안녕 하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좀 이렇게 말이 좀 돈 것 같더라고요. 모기를 먹었네요. 이벤트 났어요? 입을 못 담을 거 계시니까 중요한 건 반만 남았어. 아, 어떻게 보면 이제 발라드하면 또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애절한 그런 가사들이 있지만 오늘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이저 마음들을 솔직하게 한번 OX 토크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사랑 노래 하시는 분들은 네네. 경험이 있어야 돼요. 다 있겠죠. 사랑이 뭐예요? 아! 정말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실명 수준 같아요, 실명 수준. 사랑 안 하고 여자만 만나는 그런 스타일. 저는 오늘 이럴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런. 나는 솔직하게요. 여자에게 인기가 많다. 자, 하나, 둘, 셋! 저희 과제. 아, 그렇죠. 민국 씨, 이현 씨. 아, 좋아요. 민국 씨 그렇다 치더라도 이현 씨. 좋아요. 이현 씨, 브라이언, 저기 이국 씨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솔직하게 말해. 솔직하게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해. 나는 여자에게 인기가 많다. 하나, 둘, 셋! 아, 솔직하게 다시 한 번. 왜 바꿨어? 둘이 인국 씨는 오래 네. 들었어요. 네. 아니 뭐 솔직해서 좋네요. 네. 저는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남자 엑스한테 제만 구했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또 게다가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점수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매력이 저 눈 밑에 보이 있잖아요. 이게 예. 되게 많아요. 저 또 보조개가 하나 있거든요. 어디요? 여기 하나. 아, 있네. 하나 있어요. 귀염상이. 뭐든 하나씩 있네. 네, 하나, 네. 점 하나, 여기 하나. 특이하네요. 네. 귀엽네요. 예. 네. 저도 있어요. 어디요? 그거는 팔자주름 아닌가요? 아, 봉서씨. 아, 잠깐만. 이현씨. 5를 들었었잖아요, 솔직하게. 예. 저도 이제 노래할 때만 살짝 그러고 나머지 상황들에서는 그냥 뭐 그래요. 아니 근데 약간 이현 씨는 보면 네. 스타일이요. 딱 제가 봤을 때 한 여자한테 되게 지고지순하게 하는 스타일 맞아요. 같아요. 그죠? 그건 맞아요. 네.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아요, 이현 씨. 에? 꼭 잘생긴 사람들은 왜 그런 말 안 해요? 잘생겼으니까. 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만 늘 지고지순하다고? 지고지순하다고. 이런 거 나 인생이었어. 아니, 이런 거 인생이었어. 이런 얘기에 넘어가지 말라니까. 예, 우리 같은 스타일들한테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아니, 그치, 그치. 그런 사람이랑 같은 스타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같은 스타일 중에 좀 잘생긴 편? 없어, 기분 좋지 않네. 밴대가리? 광동화의 중상. 여자한테 너무 우리나는 남자는 매력 없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진짜 나쁜 남자 매력 있는 거예요. 봉선 씨 정말. 왜요, 왜요? 되게 막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매력 없다고. 매력 없어. 너무 지고지순하면 본인이 그렇다고. 우리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아, 누나한테는 안 할 것 같아요. 매력있는데? 끌린다. 아니 근데 이은 씨가 어떤 노래도 좀 슬프게 부르는 재주가 있다라는 그 말이 뭐예요? 빠른 노래도 슬프게. 이게요, 저는 되게 흥겹게 부르는데요. 네. 노래방에서 부르면 굉장히 슬프게 들리나 봐요. 어떤 노래? 소녀시대 G 부르면. G.
너무너무 예뻐 눈을 입으셔 너무너무 예뻐 눈을 입으셔 숨을 마시겠어 떨림 너무너무 예뻐 눈을 입으셔 숨을 마시겠어 떨림 어떡해 조금 더 빠른 노래 뭐 없을까요? 아, 요즘에 돈 듣고 싶다 야 지금 요즘에 이제 좀 불렀던 노래가 이제 푸시푸시 푸시푸시 어우 굉장히 신나죠? 푸시 푸시 베이비 나를 받아줘 아, I want a sister 자 오늘 게스트 다섯 명 중에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한다 자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다섯 명 중에 예를 들어 미팅 나가면은 아 솔직히 뭐 승산 있다 뭐 승산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여기 상대평가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자 하나 둘 셋 어 야 이게 아, 두 분 또 X예요. 왜 이렇게 자신감 없어요? 저는 좀 그런 여자 앞에서는 지금 말 잘 못하고요. 아니, 댕기 여자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왜, 그럼 이태원 가면. 아니, 그럼 꼭 여자랑. 이태원까지 나왔어요, 지금. 맞죠? 이태원 가면 여자랑 꼭 같이 있는 걸 목격한다고. 그건 사실이에요. 여자가 빠지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그런 교제를 하는 분들이 그 모임에 여자분들이 계셨던 얘기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되게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근데 교제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진짜 친한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놀다 가는? 아니 어떻게 이성 간에 친구로만 남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시를 못한 거예요. 왜요? 친한 친구니까. 그냥 친구니까? 네. 행복해질까 봐. 네. 만났던 사람인데. 아 맞다 맞다. 그 사람 있어. 네. 아 이거 봐요. 네, 얘기하면 해봐요. 이성 나오잖아요. 아니 그냥 시간을 뭐 이런 말 안 하고. 사귀고 싶은 여자가 있어 사귀고 싶은 것보다도 마음에 드는 누나가 있어요 한 명. 누나가 되게 예쁘게 생겼고 되게 또 집안도 좀 잘 살고 또 황보 누나구나 황보 누나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 은희 누나 은희 누나 목소리 남자다워요 성원이 누나 성원이 누나 우리 집안 온 적 없어요 김승 누나 권진영 누나 아니에요 어디 사시는 근데 사람 되게 쿨해요 또 어디 사시는 분인데요 이루랑 같은 동네일 걸요 아마 지금도 동부이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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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진 씨 그 누나도 몰랐는데 이혜진 씨가 누구예요 너 혜진이 맞나 아니 무슨 말이세요 아니 그냥 지금 생각하라고 아예 알겠습니다 아니 세 분은 뭐 드셨어요 창민 씨도 오 들고 네 예 저는 그 저만의 신조가 있어요 아까 저보고 약간 그 착한 남자 매력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제 여자한테만 착하고요 다른 여자들한테 나쁜 남자예요 약간 내 여자가 되기 전까지는 나쁜 남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노래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전화기에다가 노래해 준 적 있죠? 있죠 그리고 자기 전에 귀에 대고 불러... 이렇게 불러보니 귀에다가 어떻게 불러줬어요? 네? 귀에다가 어떻게 창민 씨. 네. 왜 나한테 불러요? 저도 괜찮거든요. 봉선 씨 그러면 조금만 귀 좀 빌려주세요. 아니, 좀 잠깐. 여기가 귀라고 생각해요. 봉선 씨 귀만 좀 빌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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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네. 그러면 제가 네. 노래 들리면 손 드세요 이렇게. 할게요. 노래 좀. 오빠 노래 불러줘. 사람들 잘 많은데. 오빠 노래 불러. 오빠 아니잖아요. 동생 노래 불러. 동생 노래 불러줘. 사람들 많으니까 조용히 불러줄게. 맞지? Isn't she lovely? 아 간지러. Isn't she wonderful? 아무 파승 말고 뭐래? 공부 좀 해. 저 세 분이 오를 들었는데 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단 좀 자신 있다. 뭐 예를 들면 이 친구와 내가 저 미팅 나가면 그래도 조금 이 친구도 매력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예? 공개 안 하고. 아 공개 안 하고 제가 듣기만 하고. 듣기에다? 예. 창민 씨. 창민 씨 괜찮겠어요? 네. 네. 인상적인 얘기하면 되죠. 이 친구는 이 그러면 좀 전달을 좀 해주세요. 중에. 전달을. 전달을. 비공개적이라고. 얘기 안 하면 되니까. 비공개로. 아, 비공개예요. 네. 아니, 이현 씨라고 할게요. 아, 이현 씨라고 하실래? 네, 이현 씨라고. 그럼 이현 씨는 누구라고 하실래? 전 창민이라고 할게요. 네. 아, 그래요? 네. 창민 씨는 누구라고 하실래? 전 두 분 다. 잘 됐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잘 됐다. 아, 좋다. 아니, 저 봉선.
슈퍼 씨가 한번 혼자 나왔다고 생각하고 네.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슈프로에서 네. 그러면 정말 약 2분 정도의 모두 소개팅을 죄송한데요 네네. 왜 제가 아이디어인데 항상 하세요 이마스타 한 분 나와가지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박명수 씨 아이디어대로 네. 2분 안에 끝낼게요 네. 모두 소개팅을 네. 예. 가까이 일단 시선 교환 빠르게 30초 그러니까.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 자 준비 예.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다음요 아, 오늘 미팅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하나 둘 셋 아니요 죄송한데 이분 한국분 맞죠? 아 예 중국 부자 아 아니 마녀죠 자 창민 씨 자 창민 씨 자 하나 둘 셋 이거 저 백만 장자와 만나는 거 아니 하나 둘 셋 아 예 좋습니다 눈이 많이 충혈됐네요 저 분이 신국 씨 자 백만 장자 여와 만나는 하나 둘 셋 오, 오, 좋습니다. 예. 장기자랑 있나요, 장기자랑? 네, 장기자랑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소리에 네. 이성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성대모사도 좋고, 모창도 좋고요. 자, 준비되셨어요? 예. 네, 좋습니다. 아, 장기자랑. 그럼 모창을 할게요. 모창. 네, 좋아요. 어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박효신 씨. 누구요? 박효신 씨. 박효신 씨. 아, 짧으니까 잘. 네, 예. 아, 아. 너 2년 동안 뭐 했냐? 2년 동안 뭐 했냐? 뭐 했냐? 조성모 씨 할게요. 그래, 조성모 씨. 그게 낫다. 좋아요. 짧아요. 괜찮은 거니? 자, 됐고요.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2분 안에 지금 공수씨 굉장히 바빠가지고 미안합니다. 예, 진짜. 아니, 공으로, 공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이 지금 비행기가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시즌이 하우마트 아니야, 비싸시거든요. 비싸시거든요. 지금 백만장제예요. 백만장제.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예. 유혹댄스? 아, 유혹댄스 좋아요. 그 자세 하나만. 예, 예. 자, 음악 준비됐어요. 예, 예, 됐어요. 자, 준비. 1초인데 어떻게 음악을. 예, 예. 자, 시작. 아, 좀 됐습니다. 시작. 아, 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사장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빅만장. 자, 잠깐만. 벌써 지금 탈락자 나왔어요? 탈락. 죄송합니다. 탈락이십니다. 네 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 끝입니다. 의외로. 외교문제. 아, 좀 예. 너무 쉽게 봤다. 예, 너무. 너무 봉선 씨를 쉽게 봤다고 지금 상당히 진노하셨을 거예요, 지금. 요 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전 노래로. 네, 노래로.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달락. 사랑해요, 사랑해요. 달락. 달락. 미안합니다, 장민 씨. 잉크. 잉크. 아, 장민 씨. 우리 사람 잉크 사람 죽었다. 붙여가지고. 밥 먹는다 해야 안 된다 해야 치아커, 치아커. 아, 치아가 좀 커가지고. 자, 이제 조심하세요, 이거지. 치아 좀 시간 없네. 아, 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비행기 시간 없네, 예, 예. 이거 해. 아니, 이제 좀 빨리 가셔야 되니까. 빨리 하라, 해, 이거. 힘으로 하겠습니다. 어? 이제 잠깐 일어서. 시시. 들, 뭐. 사랑해. 아. 어, 못할게, 사랑해. 사랑해. 그만할게요. 앵콜, 앵콜. 앵콜. 재밌다, 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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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좋았어요. 사장님 좀 기억하시는데요? 잘해, 잘해. 저기 미안합니다. 치아가 너무 크시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저 지금 이제 두 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예, 인국 씨. 저는 성대모사로. 예. 사이먼 디. 예, 사이먼 디. 사이먼 디. 사이먼 디. 사이먼 디 좋아한다 해. 예, 예. 안녕하십니까, 사이먼 디입니다. 신봉선, 니 좀 까리하네. 합격. 까리하다 해. 합격. 자, 이제 두 분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세 분은 탈락을 하셨고요. 자,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예, 신봉선의 백만장자 길들이기. 언제부터? 신봉선 씨가 백만장자예요. 길들이기. 통장에 100만 원 지금 있으시거든요. 백만장자 30년.
네, 백만장자 상속녀입니다, 지금. 자, 일단 치아가 커서 두 분 지금 탈락하셨고요. 저희 근데 너무 쉽게 봐서 탈락하셨고요. 이가 커서. 이가 커서. 아, 미팅 역사상 이런 경우 있나요? 네, 없죠. 치아가 커서 탈락하는 경우는 네. 흔치 않은데. 자, 이번 순서. 바로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 나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봉선 씨가 두 분 중에 한 분을 가리키면서 너 나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어요. 본인 두 분이 신봉선 씨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은 상관없습니다. 그건 방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방영이 안 되는 뭐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어요? 아니요.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얘기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합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고 집에 같이 가면 교제. 드라이브, 드라이브. 1년 동안.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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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 보고. 야, 에어컨 누가 한국시. 뭐 보시고 싶은 거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어요? 인셉션 봐야 돼. 나의 가장 예쁜 부분 한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외모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장학 퀴즈보다 어려워. 아, 왜요? 골든벨 마지막 문제. 난 코코 수수께끼예요. 답이 없어요. 진지하게 얘기해. 네. 저는 이 엽선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엽선의 속성. 특히 어디요? 아 날아갈 듯 하고? 아, 제 외모 말고요. 봉선 씨요. 텔레비 안 봤어? 봉선 씨.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눈이 제일 이쁘신 것 같아요. 눈? 눈. 이목구비 어때요? 전체적인 이목구비. 광대 광대. 전체 보지 말아요. 광대 어때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합이 좀 조합이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부분적으로 봤을 때 다 이뻐요. 솔직히. 민국 씨는요? 부분만 만드실래요? 아 저는요. 네. 되게 턱선이 V라인이세요. 요즘 대세인. 네. 상당히 되게 이쁘신 것 같아요. 턱이 이쁘세요. 이거 아니고 이거요 지금. 자기 탈락했다고. 자기 탈락했다고. 슈퍼브이 슈퍼브이. 이게 아니고. 대문자 V. 대문자 저 벌려놓은 뒤. 걔를 못 듣니? 본인 얘기예요. 나가 한 분은 자 하나 둘 셋 이루 나가 자, 하나 둘 셋 이루 나가 우리 드디어 한 분을 남겨 놓으셨네요. 네. 현찰 100만 원 갖고 계십니다. 국권으로 갖고 계세요. 100만 둘이 결혼하면 벽걸이 TV 사줄게요. 와 저는요 저 선택 안 받아도 결혼하면 TV 사주실 거예요. 브라이언 결혼해요? 아니요 봉상 씨랑 넌 탈락. 브라이언은 탈락. 날 너무 쉽게 봤어. 자, 나랑 만날래?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백만장자 상속녀 신봉선 씨의 선택은?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나랑 만날래? 네. 자, 서희국 씨. 하나, 둘. 진심으로. 예. 밴드도 왜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거죠? 예. 겹쳤어요. 열받았어. 일곱 분하고 했거든요. 왜 하필 지금 무슨 일곱 분하고 했어, 일곱. 조직이 계시거든요. 네. 자, 서희국 씨. 하나, 셋.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집에 가세요. 자, 서인국 씨는 탈락을 하셨고요. 남은 네 분 다시. 될 때까지. 끝나려면 그냥 한 명이. 예, 예. 희생해야 돼, 희생해야 돼. 사실 봉선이 시집 보내기였거든요. 녹화 열심히 해야 돼. 아이, 참. 주위에서 신봉선 소개해달라는 동료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니, 본인이 소개잖아요. 어, 있어요? 있어요? 네. 누구라고 말을 할 순 없지만. 왜 말을 못하죠? 말을 해야죠. 저도 약간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아, 지금은 마음에서 버렸어요. 왜요? 날 쉽게 봐서. 아까도 태규 씨 같이 있는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신봉선 씨를 가리키더니 영어로 무슨 씨 핫? 이랬거든요. 사람 덥냐고? 그냥 아니요. 그녀가 좀 더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아, 그 그렇게. 아, 그 뜻이었던 거야? 그저 땀 맞냐고. 땀이 아니냐고. 걱정이야.